네, 이곳은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알림리인데요. 이곳은 대표 경북의 딸기 산지입니다. 이장님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곳의 딸기 왜 이렇게 맛있나요? 계세요? 네. 딸기 냄새. 와, 여기 완전 딸기 맞네요. 딸기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고 네. 하는데 사장님, 여기 어떤 품종이에요? 여기는 일단 고령지방은 쌍림 여기는 일단 서량 재배하고 있어요. 서량이라고. 천혜적인 환경이 원체 좋기 때문에 딸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 냄새가 너무 치명적인데 저 하나 맛봐도 될까요? 아니 이거 윤기가 잘해. 이거 큰 놈으로 하나 막 먹어도 될까요? 안돼 일단은 일을 하고 딸기 일단 도와드리면 저 딸기 많이 먹을 수 있나요? 일단 하는 거 봐서 아 다 익으면 따도 돼. 아 싫어 버렸네. 얘를 여기 잡고 아 진짜? 똑바로 들어! 아니요, 기자락하디만은 딸기나 따먹고 이래 되겠어요? 어이! 자네 와서 오늘 늦게 일났어. 이래 딸기 따겠어? 니나? 너희 집 딸기나? 그래 다나? 어떻노? 이래 딸기 팔겠나? 어이 사람들아. 이장님, 그럼 저랑 한번 홈쇼핑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홈쇼핑? 오늘도 완판 신화를 이어가는 이장상회. 제가 오늘 가져온 상품은요, 고령 알림 딸기 40년 전통의 딸기인데요. 보이시죠? 색깔 너무 곱지 않나요? 기름을 바른 듯한 촤르르 윤기가 흐르는데 눈 감고 집어도 보시면 이렇게 큰 눈. 우와, 맛도 너무 좋아요. 와, 딸기에 딸기. 보시면요, 와, 하우스베리. 와, 이 딸기 씨가 이렇게 제가. 딸기 씹히듯이 딸기가 이 안에서 씹혀서 지금 보시면 딸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탱글탱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잼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간식 드실 때 딸기잼을 이용해서 간식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딸기잼 요거 친환경인가요? 유기농인가요? 네, 제가 여기서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한 딸기로만 만들었고요. 얼리지 않고 40도씨의 저온으로 농축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딸기가 가진 비타민C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딸기는 봄이 제철이랍니다. 지금 이 기회 꼭 잡으셔야겠죠? 이 고령 딸기, 그리고 더불어 유기농 친환경 딸기잼까지 이렇게 푸짐하게 한 세트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 전화 그리고 댓글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경북 농산물 사이트 사이소로 들어가시면 요거 두 개 푸짐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딸기를 챙겨갈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문해주세요.